난 행복해. 아, 저 감성샷은 지나이보다 내가 한 수입니다. 느낌 있다, 확실히. 아, 다르다, 달라. 와, 진짜 관리 너무 안 했다. 해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너 똥도 닦아주랴? 전엔 닦아줬었잖아요. 내가 언제 네 똥을 닦아줬어? 뭐 하는 거야? 애가 너무 가만히 있는 나. 아우씨. 아, 진짜 놀랐네. 어, 진짜 놀랐네. 아이고, 내가 오늘은 카메라를 들어야 돼. 이거 미트질을 못하네. 아이고. 그 카메라 이쁜 앵글 잘 잡아주세요. 내 위주로. 원래 잘생겼지만 더 잘생겨 보이게끔. 원래? 네, 원래. 오늘은 우리 이놈 자식의 우리 새알람이랑 3년 넘게 거의 4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편집자 녀석의 제가 차를 바꾸면서 이 차를 줬어요. 타라고. 근데 이거 관리 오늘은 관리 안 되는 차량이 맞아, 근데. 근데 아, 필요하긴 그치. 했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 관리 안 된 차량으로 어마어마한 왁스를 준비했다고요, 감독님이. 뭔진 모릅니다, 저희도. 제품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해왔고, 리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거라고 해요. 저희한테도 꽁꽁 숨기면서 진짜 재밌는 게 있다는데, 혼자 지금 신났어요. 법카를 썼어요, 감히. 횡령죄 아닌가요, 그거? 제품이 안 좋으면 그렇지, 그렇지. 네, 제품이 안 좋으면 되는 거지. 그치. 쳐 넣어야지. 네. 아니. 아, 근데 보면 알 거야. 이거는 어디서도 못 봤던 그런 왁스라. 자꾸 저 얘기만 반복을 한다, 이거? 어디 나라 거예요, 이게? 일본 거예요, 일본 거. 일본 거. 근데 일본 거면 웬만하면 폰타 쳐요. 그치. 웬만하면. 우리 감독님이 자꾸 해외 쪽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뭐 하나 날라오기로 돼 있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재미난 걸 해보고 싶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볼 건 다 본 거 같아. 없었던 것들. 약간 그런 거 같아. 신기한 것들. 약간 너 보는 거 같아. 아니다. 야, 날 보는데 왜 신기해? 지겹다는 얘기지. 항상 새롭지 않나? 야, 뭐가? 지금 이렇게 수다 떨면서 네. 수다 떨면서 할 게 아니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아닌데 미트질하고 철분 제거제까지 다 뭐를 쟤 철분 제거제? 아, 전마가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네가 인간적으로 너무 안 하게. 그건 인정. 관리 안 한 건 인정. 아, 솔직히 여기다가 어떤 왁스를 뿌려도 성능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뭐 고체학스예요? 아니면은 뭐... 그 고체학스는 아니에요. 에멀전? 에멀전도 아니야. 무락스? 아, 무락스도 아니야. 뭐야? 다 아니야. 일단 빨리 보고 싶으면 살짝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예. 알았어요. 왜? 아니 솔직히 이거 네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야 너는 새알람을 4년 다니면서 저 아니었으면 이 영상 찍지도 못해요. 맞잖아. 왜? 내가 관리를 잘했으면 이 영상 어떻게 찍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차들 주변에 많아. 너는 임마 차를 가져간 다음에 네가 세차를 안 하고 항상 형들이 세차를 해줬어. 맞아. 감사해요. 아씨. 끝? 감사합니다. 끝? 고맙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네.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가 애를 저 모양으로 가르치니까 저렇게 말로만 하려고 하잖아. 감독님이 항상 말로만 살살 그러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 저 사람이 있었네. 아무튼 신기한 학습이 좋은 학습이니까 철분 제거까지 하고 그렇죠. 유막 제거도 할 거예요. 유막 제거까지는 아, 저 유리 발성인 거 알았어. 무모하게 하지 맙시다. 유리에 또 적용이 되는 거야. 유리와 도장. 저는 카티바 유리 발수 코팅제가 좋아요. 아, 다시 한번 세이. 저는 카티바 유리 발수 코팅제가 좋다고요. 그래도 이제 신박한 제품인데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 퍼포먼스까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치. 얘기잖아요. 반만 할까, 반만? 반만? 그럴 거면 다 하고 말지. 운전자 쪽만 없애버리고? 아, 너무 헤비할 것 같은데. 아. 일단 빠르게 하고. 네, 빠르게 하고. 빠르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진짜 운전자 쪽이요? 몰라 아니, 진짜로? 몰라 나는 이미 했어. 아니 감독님 너 치잖아요. 그 진짜 할 줄 모른다. 답답하다. 어 진짜. 야, 잠깐만 뭐가 잘못됐는데? 아니 진심. 안돼 안돼. 기계로 밀어도 이게. 조금만 더 줘요. 좀 더 줘야 돼. 이게 좀 더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 제품이 좀 방수성이 강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치. 아니 저 패드에다가 물을 많이 적셔도 더 그럴 거예요. 안 나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나온다고. 아 예. 아, 예. 야, 섬뜩하게. 이것만 하자.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와, 뭐 하자고. 뭐를? 야, 이거 철분 봐봐. 와. 어, 이거 뭐야? 와, 철분, 와. 야. 이거 사람 피 아니야? 그럼 예쁘다. 그 뭐가 예뻐? 감성 있는데, 되게? 철분은 왜 생긴다? 살다 보면 생긴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때 내가 해준 말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라. 자연적인 거다. 최근 내가 하면 뭐가 좋다? 여자친구 생기나? 네가 애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애가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철분 제거를 해도 안 생기더라. 고맙습니다 행구자.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라고. 그래, 여기만 이렇게 잘 잘라놨죠. 잘라. 여기만 진짜 잘 날라갔다. 야, 지나기 좋겠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그래. 일이지 않을까.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산 거 욕 안 먹게 하려고 어떻게든 도장면 최대한 좋게 해놓고 어떠냐 내가 사온 게 뭐 약간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 이렇게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게? 그럼 나 몸 매달아야지 뭐. 근데 조금 속 아픈 게 일본에서는 2,000엔, 그러니까 2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대요. 직구에서 54,000원. 중간에 얼마 때 먹었어요? 이건 진짜 넣어야겠다. 조사가 필요한데 이거. 아... 우리 변호사님 진짜 세알람 담당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일단 전화 좀 하고 올게. 기다려봐. 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독한 놈 나타났다고? 지독한 놈이야 나타났다고? 우리 세알람 구독자분들 우리가 조만간에 일본 한번 가서 세척품 그 시장도 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행 한번 가자. 그래 그래. 너 빼고. 왜 또 날 빼고야? 난 그날 아파. 나 그날 아파? 귀신같이 아파. 막 장염이랑 감기랑 막 열이 39도 어, 치질 치질. 근데 치질. 우리가 복귀하자마자 귀신같이 나. 어, 이래야 돼 바로. 이래야 되니까. 어. 근데 나 아픈데 좀 다음 타임에 뭐 우리 다 같이 가면 좀 더 좋지 굳이 않을까? 왜 그거 왜 이유가? 우리 다 같이 가면 좋은 거니까. 왜? 이제 왁스 가져오세요 빨리. 아 맞다 가져와야 돼. 좀만 기다려요 좀만. 끝났어. 꿀짝꿀짝 뛰는데 엄마. 아 그래? 네. 뭘까요? 안 보여줘야지. 일단 뭐 일본어로 적혀있긴 하네. 일본 제품 맞네. 이거 그거네. 레인드롭이네 또. 아 바주카 그거? 야, 그때 레인드롭 찍으면서 이거밖에 눈에 안 들어왔어. 그래요 해봅시다. 아 뭐, 그래 뭐. 아이, 뭐 생각 없이 그냥 진짜 해봅시다 해서 오진 않았겠지 뭐. 그래 뭐 이유가 있었겠지 뭐. 아니 이걸 근데 5만 원 주고 샀어요? 54,500원. 티슈죠? 이게 티슈인데 네. 물기 있는 상태로 드라잉과 코팅을 한 번. 그래서 여기서 하자는 거였고. 아 그러면 이 상태로 티슈로 문지르면 되는 끝. 끝. 따라다라따. 왜 이렇게 신났냐고 저기. 지원자. 그러니까. 아 지원자. 그냥 뭐 휴지보다는 두껍고 냄새나 뭐 이런. 냄새는 딱히. 그럼 냄새가 나진 않네?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그냥 땅콩 되겠죠 뭐. 아, 아니에요? 여기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자, 얘를 두 장을 겹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된대요. 그래요? 네, 그럼 10대 닦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열 번 쓸 수 있다. 열 번? 얘를 물기 있는 상태에서 닦으면 흡수력이 더 좋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이거를 담근 다음에 한번 짜고 시작하래요. 근데 그럼 짜면 이게 코팅 성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뭐 물이랑 만나서 코팅 성분이 이제 좀 더 증대되는 경우들도 있어. 아 그래요? 아 습식 코팅제 물이랑 어, 만나야만. 아. 근데 그냥 일단은 여기 아 없잖아요. 여기 침수잖아요. 네. 이렇게 문대면 링크 일어나요. 보세요. 이게 마른 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 그러네. 그치 코팅이 되고 있는 거 같지. 뭘 난 사용 방법대로 하는 취지라서 예, 예. 그래요 뭐 그거 중요하니까. 네. 물이 먼저 하래요. 아 유리 먼저? 네, 유리에 있는 물기를 어느 정도 더 머금으라는 것 같아요. 네. 오 밀어낸다. 오 그러네. 오 진짜. 자 이렇게 유리를 해주고 아, 물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짤 것도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나오진 않아요. 내가 본 상세 페이지의 영상이랑은 다른데? 거기는 그냥 잘 봐요. 잘 딱 똑같이 재현했어요. 네. 끝. 아 지랄 진짜. 아 진짜 이러죠? 아 진짜 일본 특하다. 일본 특해. 아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친수면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도 친수였잖아요. 한 장 더 뽑아가 봅시다 그러면. 아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네. 잠깐만. 20장인데 두 장을 겹쳤어야지 효과가 좋고? 그렇죠. 그럼 차이 10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대 닦을 때마다 4, 5장씩 필요한 거예요? 한 대 닦을 때마다 중형차기든 두세 장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일단 저도 한 장 더 주시죠 그러면은. 물기를 묻힌 다음에 하라고? 이거 좀 마른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 새 건데 여기 있는 이 잔사를 좀 없애봅시다. 어 먹네? 먹네. 마른 걸로 하니까 또 먹네. 좋습니다. 일단 이 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뭐 그냥 닦았고 일단 감독님 쪽은 안 끝날 것 같아요 평생. 계속 남네 잔사가. 아 왠지 친수여서 그럴 것 같은데 진짜로. 여기 마른 데를 여기다 닦아볼게요. 아 나 궁금해요. 마른 데 여기 발스 코팅 그냥 한번 돼 있는 데니까. 오케이. 여기를 들어오세요. 카메라 뭐해? 나 잠깐만. 저 짜증나네. 이거를 천천히 닦는 거 아닐까? 뭐가 달라질 것 같다고? 다 천천히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지. 그러네, 되네. 아, 마른 거니까 되죠. 그러네요. 두 장을 다시 뽑아보자.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오시면 돼요, 그냥? 여기도 봐봐. 이런 느낌이다? 코팅 됐다? 아, 예, 아, 맞네. 뭔가 있네. 코팅 돼 있네. 그, 네, 우리 무슨 잎이라 그러지? 그 연잎. 어, 그런 거 마냥 이렇게. 이게 좀 조물 딱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거품나. 이 제품에 계면활성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세정 효과와 이제 충분히 적신 것 같아 이제. 다 이제. 저 바로 닦아볼게요. 네, 한번 느껴봐요. 그래. 어때요? 괜찮지? 좀 기다려봐요. 일단 대기. 일단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언제 세차를 다 끝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나는 처음 드는 생각이 분명 이거 아이템 저기 재료 산다고 돈을 해먹은 게 분명하다. 아니. 뭐 다른 장점 없었어요? 옛날에. 발수. 발수가 잘 나오고 지속기간 궁금하실 수 있겠다. 지속기간이 도장면에 두 달, 네. 유리에는 한 달. 아, 진짜로? 이렇게 대충 닦아도 두 달이면 근데 긴 편 아닌가요? 두 달이면 긴 편이긴 하지. 야 할 말이 많아. 근데 좀... 아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얼룩이 좀 남았었잖아요. 네. 안 남았어요. 머스틴 갖고 와서 해보실래요? 남나 안 남나? 미안해요. 오늘 날씨가 지금 좋고 좀 추워서 건조하고 이러니까 이게 날라갔지. 이거 얼른 다 나왔고 막. 이거 하려고 철근 제거까지 한 거야? 와. 유막 제거도 하고? 이게 솔직히 신박하잖아. 신박하긴 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이번 봄에 나왔어요. 분명히 그 우리나라 디테일러분들도 공유를 하실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서 저거 살지 말지 결정하지 그 어디서 보고 어떻게 알아요? 왜?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깨끗하게 100% 깔끔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 세차를 하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물질이 분명히 있을 테고. 애초에 좀 틀린 방법이 아닌가. 제 차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차에 좀 안 좋지 않을까. 만약에 너 예를 들어서 너네 집이 셀프 세차장에서 너네 집에서 셀프 세차까지 40km 걸려. 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긴 셀프 세차장이 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또 이런 걸로 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는 뭐 어디 동네만 가면 하나씩 있는 게 셀프 세차장인데 요즘에. 난 레이어링 할게요. 뭘 레이어링까지? 말 같은 소리 형아. 아 예 그러세요. 잠깐만 여기 한 번만 여기 먼지가 여기 한 번만 툴키. 아우 진짜네. 우리 날씨 네. 여기다 똥 남기면 어떡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오케이. 제품 자체가 지금 이상이 있어요. 아니 확인을 하고 하셨어야지 이게. 더 물을 묻히거나 안 그러세요 이거는? 아니 그렇지 않아도요. 양면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네, 네. 총 3겹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세 겹. 물을 흡수하는 층. 물을 흡수해서 가운데에 있는 면으로 흡수가 되면 그 가운데 면에서 발수 코팅제를 네. 네, 그거를 배출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팅이 된다. 이야. 원리만 들어가서 참 신박하긴 한데 뭔가 되게 기술력이 들어간 것 같아. 그치. 진짜 셀프 세차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고체약 쏠리는 것도 아니고 한 2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만약에 감독님이 직접 봤어요. 옆에 있어서. 네.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저러고 있을까? 천장하자. 천장도 하고. 근데 내가 지금 2장으로만 교체 안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계속 흡수를 해. 아마 행주 갖고 와서 이거 닦아라해도 그렇게 따서 쓰면 흡수는 할걸요? 비슷한 느낌이긴 할걸요? 엄청 논리적이다. 아 논리적인 팩트니까 뭐 집에 있는 걸레 갖고 와서 해도. 그래도 발순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본 제품들이. 일본 제품들. 진짜 꼼꼼하게 있는 것들 다 해보자. 다 해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해보자. 그럼 다 됐다. 아 근데 광도가 잘 올라오네. 진짜 있긴 있다 피막감이. 있어. 반짝이는 광이 올라와요. 그리고 피막감이 있네요. 뭐가 발려졌다라는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한데 피막감도 올라오고. 이게 몇 분 찍었냐? 이게 간편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자기 합리화 하지 마요. 3명에서 30분째 바르고 있어요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네. 진짜 끝났어 이제. 일단은 그 한 시간 경화를 시키고. 그러니까요. 해. 이렇게 잘 되는 데다 말려보죠. 오케이. 그리고서 발수각을 바로 보여. 광도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좀. 오케이. 물기들이 조금 묻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던 그 광도 느낌이 아니라 살짝은 허접한 느낌이 날 수 있어도 좀만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몇 장 썼죠? 몰라요.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장 썼네. 반을 썼네, 반을. 좋아요. 자, 한 시간이 지났어요. 어때요? 슬립감이? 아, 일단 그 슬립감보다 한 시간 전에 광이 더 올라왔어요. 네, 광은 올라왔죠. 광은 올라왔어요. 광은 인정. 올라왔어요. 슬립감은 없더라고요. 계속 가면서 만져봤는데. 카드 한 번에. 아, 저렇게 통통 튀겼는데도 안 날라가? 와. 아, 진짜. 슬립감은 없습니다. 네, 제로에 가깝다. 0.5점 정도 줄 수 있다. 0.5점. 최초 아닌가요? 0.5점.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좀 후황이 좋나, 내가? 내가 뿌려봐도 돼요, 뭐? 그래요, 그러세요. 오늘 텐션 되게 높네. 물에 보세요, 그래요. 코팅은 됐어. 아 트렁크도 그러니까 물을 튕겨내려는 뭐 의지는 보인다. 약간 그 정도? 딱 그 정도다. 이거는 레지 선생이 와도 못 살려. 레지 형 와도 이건 못 살려.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진짜 신박하고 재밌었잖아요. 그건 다 해줘. 언제 이런 걸 보겠어. 그치 사람 많이 못 보지. 제가 직접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신박한 아이템을. 와, 아, 그렇지, 그렇지. 감독님 고생 정말 많이 했어. 와, 역시. 와. 저기 뭐야? 저기 최고! 이런 재미도 있어야 우리가 또 세차할 때 재미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도 국내에 없는 해외에 신박한 이게 세차용품이라고 할 만한 아이템들을 몇 가지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고 아직 결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 결제한 다음에 성공하면 그때 지급하는 방식 하면 안 되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한번 내가 그럼 이 다음 아이템은 내 사비로 들여서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나쁜 놈 되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더 재밌는 세차용품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래서 고생했어요. 이런 아이템 알아보느라고. 이거 유리발수 다시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룰 몰라? 본인 차는 본인이 한다? 형 차 생기면 진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헤헷. 일단은 네가 해야 되는데? 나 집에 갈 건데?